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복한 보노보노 최지선입니다. 저는 지금 비와잉. 저는 지금 일 끝나고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. 비가 오네요. 우산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썼답니다. 제가 브이로그를 처음 찍어봐서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. 뭘 찍지? 아,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. 저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제 평을 하자면, 왜 이렇게 노래 한 곡을 완곡하기가, 혼자 완곡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옛날에 이제 뭐, 아직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한 탓이 제일 크겠지만, 옛날부터 그룹 생활을 하다 보니까, 걸그룹은 아무래도 파트를 나눠 부르다 보니까 힘들다는 걸 몰랐는데, 이번 아티스트 빅리그 아티스트 빅리그를 통해서 느낀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저도 큰 좌절감 없이, 저도 뭐라 그래야 되냐, 큰 상실감 없이 조금 더 이 기회를 통해 저를 더 발전시키고 연습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 같아요. 진짜로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저를 여기까지 올라가게 해준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요. 아 맞아, 내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. 근데 내가 이거 찍다 보니까 생각이 또 드는 게 있어요. 하루하루 이렇게 영상으로 나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날 있었던 일을 남기면, 뭐 그날, 아 지금 제가 좀 완전 생얼이라서 입술만 발랐어요. 영상 찍으려고. 일 끝나고 제 일 다닐 때는 화장을 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밝다.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? 뭐라 해야 되지? 아, 저의 문제점 같은 거, 이런 걸 영상으로 남겨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? 그냥, 아, 나 그날 뭐 했지? 뭐 잘못했지라고 생각해보면, 이 영상을 보면 되잖아요, 맞죠? 그래서, 지금은, 횡단보도를 건너야. 그런 일이 있죠?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면서 느낀 문제점이 있어요. 노래 한 곡을 완곡을 다 못한다는,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점과, 그리고 완곡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다는 점과, 좀 고음이 많이 두려워요. 이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고음이 조금 힘들다는 점과, 많이 떨어요. 그 정도 무대에 섰으면 안 떨릴 법도 한데, 혼자 무대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.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일단 기본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, 그렇게 생각합니다.